비비더. 진짜 개 똥캐. 이펙트 마구 핥히기. 전화기 똥의 느낌. 이런. 물고기도 자기가 있는데 전엔 왜 여친 없나요? 물고기보다 아닙니다. 엘리트 한 더 가자. 디펙트 테러화. 어둠? 에 더블. 우리 사이즈임.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디 오니 소스.
이펙트 보면 볼수록 쓰레기가 돼. 그래서 룬십이 면체당한 이유가 있어. 기억이었나? 재활용. 이거 이미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나? 싹수가 노란데. 이세마라. 재활용 먹었으니까 다 지우는 방향으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고철로봇이 첨탑을 오를 리가 없잖니. 어라? 어째서 룬십이물이? 룬십이물이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 밥 줘. 그냥 밥 먹으러 왔다. 표창이다. 어, 쪼개는 가면 상점 가서 미드볼 란서 발휘하고 카드도 지우고. 여, 미드볼 란서 발휘 주이소. 미트볼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스라이아이에서는 스탠트 수술을 통해 대화 하나가 된 결함 심장이 최종 보스입니다.
5포. 아, 뭐야? 보스 왜 저거야? 아, 이거 어둠이 있긴 한데 되나? 세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아임 어둠 강화해야겠지. 아둔 도리더스. 아이 진짜. 아,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얘 꼴 보기 싫네 진짜. 와, 재활용 저렇게 나와서 수박회 도는 것도 진짜 숨막히네. 이번 턴은 아니야. 너에게 이 어둠은 아직 이르다. 써야겠지? 포도나 쳐넣어. 3에서는 경지에 올라 오메가를 바로 쓰는 워처, 수비 대신 공매를 쓰는 사이 시자 규물이 가지로 바뀐 나플이 나옵니다. 네?
네 번째 캐릭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 기기학습? 메아리? 빈세장? 투입기? 빈세장이 낫나요? 투입기가 낫나요? 주판이니까 빈세장이 낫겠지? 주판 쪼개는 가면이니까 상점 다 털자. 털? 자 상점을 턴다. 최초이기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안만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맞냐 메가크리사. 가짜 어둠 디펙트. 진짜 어둠. 어둠이 이게 너의 어둠이냐. 어둠을 들여다볼 때는 조심해라. 내가 어둠을 보면 어둠이도 너를 들여다본다. 네, 무섭네. 나를 들여다보는 어둠이. 딜몇 축전기입니까 소비입니까? 축전기입니다. 이규준? 올보트 규준한함. 이펙트 불함의 눈물. 얜 눈물도 못 흘릴 거야. 로봇이라서. 고개화석입니다.
보복? 표경? 우상. 이제 다 지우고 주판 돌리면 되겠다. 컴파일 드라이버 있어야겠네. 눈못이 담배도 피고 고기도 먹는데 눈물이라고 뭐 의미가 없단. 일리가 있군. 뭐야 너 디펙트 편이야? 오, 날뛰게 할 뻔. 날뛰는 미친 로봇. 인컨 중요하죠. 펌드 먹어야겠지. 어차피 주판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이제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융합. 기어다니는 건 다 죽어먹던데. 로봇 주제에 고기 좀 먹을 줄 아는 게 뭐 대수라고. 아클은 다 먹긴 하더라. 대귀? 대귀 있으면 어둠 돌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 융합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뭐고? 뭐? 검.
이 결함은 죽음으로 약한데. 다른 거 말고 그냥 융합만 나오면 다 된 거 같은데. 갑오징어도 느리고 문어대가리도 느리고 이거 해산물 차별 아닌가요? 뭣? 세계 카트에 의인의 머리 닮은 조형물 많던데. 엘리트 안 갈래. 낙타 좀 쳐, 임마. 리버스 낙타 충. 양념 충. 난제비. 무지개. 무지개 같은 카드. 아, 첨탑엔 무지개 같은 카드도 없나? 무지개는 왜 플라즈마 안 주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참네, 진짜. 아니, 2에서 삭제했으면 1에서도 삭제해야지. 이거 삭제하자. 메가크리님, 이거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 이상해요.
아, 이거 돈이 안 되네. 난방에서도 제거하려면. 제거봐야겠다. 어차피 주판 못 돌리면 지금 죽는데. 어허. 슬슬 주판을 돌리지 못하면 죽는다. 핸드가 이렇게 잡히지? 재빨용을 쓸 수가 없잖아. 개빡친다. 부서진 핵이 페널티 없는 에너지 유물로 나온다고요? 미친 달팽이. 기읍시옷 게임.
진짜 수원 넘네. 와. 2에서는 디가봇으로 나옵니다. 전투 시작 시 당신이 지금까지 걸은 재구성만큼 힘과 민첩을 얻는 패턴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캐릭터가 이러냐? 헉, 그럼 영체화로 버텨야겠다. 상상 속에서도 약한 디펙트. 영체화 근데 너무 사기 기믹이라서 2에서는 좀 조정당할 것 같음. 그런가? 쟤들도 사기 치는데 나도 좀 사기 쳐야 되는 거 아님? 진짜 드롭 잉시가 지나오네. 그건 되게 어이구, 아이고, 디펙터야.
백하는 눈 팔면체인가요? 그럼 도누는 눈의 면체인가? 뭐? 수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펙트를 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두누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방금 퇴근하고 막 들어와서 중지시켰는데 부금도 소리도 없는 걸 보니 도르마무를 여러 번 하셨군요. 난 많이 뒤지면서 소리 안 난다. 음해 니은 당신 빈털터리? 그래, 맞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카드 나오네. 버퍼트기 된 막음. 애치워너? 이런.
이런. 이런 어접. 야, 야, 창방아. 내게 심장을 쓰러뜨릴 비책이 있다. 유화 두 번. 뭐야, 다 죽시던 찍었잖아. 아씨. 아. 어, 수리검. 어, 재활용.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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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활제. 재활용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메아리다. 제발 단타.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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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되나? 분열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나 강한 척 하더니 배고프판. 아닙니다. 예. 그긴 거. 분열 아끼는 게 낫겠다. 지금 막을 수도 없는데.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다중시전도 그냥 재활용 갈길 걸 그랬다. 이거 없겠네 저거.
지웠나? 뷰로가 너무 떨리는 게 흠이네. 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고동이 아플 정도인데 이건 사랑인가요? 심장병이요. 대충 터보하고 다중시전에다가 재활용 갈기고 하면 되겠다. 모든 디펙트는 약하다. 몇몇 디펙트는 특히 더 약하다. 이렇게 재밌는데 뒤에서도 나와야겠지? 뒤? 쌍점에 후벼파기 있는 거 보면 디펙트도 나올 것 같긴 한. 아유, 방어도 오케이 올리냐? 잘. 에이, 지워야겠다. 안 되겠다. 디펙트가 강했던 적이 있다고. 그건 디펙트가 강했던 게 아니라 유물이 강했던 것이다. 뒤에서 디펙트는 지 분수를 깨닫고 상점 주인으로 직변했다네요. 상점 주인이 가변을 벗어더니 디펙트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재구성을 파는 거지. 아, 이거 윈윈인데?
임팩트는 직업을 잘못 고른 거였어. 이제 실2에서 리을 이은 기넘강이라 다들 모드캐 밸런스망이라고 해야체 워처하자고 할 듯. 오. 이겼다. 새 사막 끝. 상점 주인이 디펙트면 너무 약하니까 죽이고 다 털어도 되는 부분 아님? 뭐? 이긴 거 맞나? 진 거 아니야? 아니 게임은 이겼지만 이걸 이겼다고 해야 할지. 그래, 네가 이긴 걸로 해라, 이런 느낌인데. 너 방금 그 말 취소해라. 비보고 약하다고. 53분 39초. 심장에서 한 10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나 강한. 강한 척만 하지 말고 좀 강하라고. 강한 척 한 적이 없네. 띠 강 핵. 아니 미트볼을 몇 접시나 먹은 거야? 미트볼을 다섯 개나 먹어버려요. 인마 상점에서 물건은 안 사고 미트볼만 처먹었네. 쪼개는 가면 300원 아낌. 시시코너 미트볼 도둑 디펙트. 시시코너로 배채우는 로봇. Where is 시시코너? 진짜 개 힘들게 이겼다.